다기로부터 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만들었던 이 월동준비 거리대 보온지에 넣은 이 하우스 안에는 사실 모란장 애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모란장 애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오늘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그 온도가 서울은 지금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도 춥고 일요일 새벽도 추우면 제가 이제 다 철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문을 닫아 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만 토요일 새벽만 춥고 일요일 날 다시 저녁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문을 열어두고 잘 생각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 세무리아가 약간 지금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 세무리아가 지금 약간 좀 컨디션이 완전 별로랍니다. 세무리아만 이따가 다른 데로 옮겨주고 다른 다육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저쪽 작은 저 온도계는 지금 0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너무 추워요. 베란다 지금 손실없습니다. 너무. 자, 이쪽 위쪽에 있는 온도계도 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쪽 저 온도계는 지금 4.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벽에 붙어있는 제 온도계 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리대에 뭐 아무런 장치도 없이 있는 지금 제 거 용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입전 저쪽은 바위솔 요거는 지금 샴페인인데 뭐 여기나 베란다 안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펜댄스도 하나 있고요. 우팔리나도 지금 이쪽에 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그냥 이렇게 날 생각인데 뭐 쟤들을 안으로 뭐 들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잘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다육이들은 뭐 거의 바깥이나 크게 차이가 없이 그렇게 오늘 밤을 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마디바는 잎꽂이가 잘 크고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요 마디바 정말 물러갖고 제가 정말 속상해 했었는데 잎꽂이를 한 8개, 9개 정도 도전했었는데요. 다 실패하고 지금 딱 요렇게 5개 남았거든요. 얘는 정말 예쁘게 마디바다 하고 나오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지금 뿌리만 나오고 저기 얘 지금 이제서 잎꽂이 아가가 조금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디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봄쯤에나 독립해서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두 개만 성공을 해도 저는 아주 기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요 마디바 잎꽂이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거 저거 그냥 담아놓은 그냥 화분인데 저기 보면은 아 이게 아마 에케몬스톤일 거예요. 에케몬스톤이 물러갖고 죽었는데 요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자구가 너무 예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얘는 지금 쌍두고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여기 보면은 정말 예쁜 얼굴로 나오고 있고요. 얘는 모주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얼굴이요 보면 너무 이제 꼭 금덩이처럼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금덩이였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저의 바람입니다. 얘는 아마 석호림보 살 거예요. 요거는 제 거 대품 먼로가 가고 나서 남긴 잎꽂이랍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여기 하나 더 있고 지금 여기 에케문스톤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 잎꽂이방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키우려고요. 잎꽂이방이 참 저한테는 제가 잎꽂이만 이렇게 막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저 잎꽂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작은 이런 이제 거리 이런 검정색 풀분에 만들어 놓은 잎꽂이방이 훨씬 더 성공률이 지금 저한테는 좋습니다. 요거는 아마 퍼플 딜라이트일 거예요. 퍼플 딜라이트, 얘도 퍼플 딜라이트고요. 여기도 지금 에케문스톤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자랐고요.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입장이에요. 아가들 이렇게 잘 나와갖고 뿜뿜 크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요게 비치후리대가 제가 한번 둥근잎 비치후리대가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얘를 보면 둥근잎 비치후리대의 잎꽂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핫한 모두에게 핫한 워너비 다육이가 된 러블리 로즈입니다. 요 러블리 로즈 지금 잎꽂이 해갖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게 자 요거는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이거를 해놓으셨냐면
입장을요, 흙에다 묻어버렸어요, 엄마가. 그래야지 빨리 떨어진다고. 어디에서 보신 건지, 엄마의 독창적인 생각이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러블리 로즈 입꽂이를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엄마가 어느 날 오셔갖고, 얘네들을 다 파묻었답니다. 이 모주 입장을. 그래서, 어찌건 빨리 컸어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졌어요, 모주가. 우리 그 시청자님 중에 어떤 분이 어떤 표현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엄마 요거 모주 이파리 이렇게 달려갖고 이렇게 크고 있는 아가들 보면 모유 먹고 있는 아가 같다고 그 표현 딱이지 않나요? 모유 먹고 있는 아가들 너무 귀엽죠? 아우 입꼬지 너무 귀여워요. 자 그리고 저애 드디어 파랑새 군생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파랑새 저기 5월 14일 날 적심했던 제 파랑새가 요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 제발, 부디, 끝까지 힘을 내서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3두가 나왔어요. 여기 얼굴 큰 거, 지금 두 개가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나왔거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초기에 이렇게 조그만 얼굴 하나가 더 나와요. 원래 이런 얼굴들이 치여가지고 도태되거든요. 그래서, 아유, 잘안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오, 지금 힘을 내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얼굴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랑새 얼굴 3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파랑새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지금 계절에 적심이나 이런 거니까 일부러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뭐 적심이라든가 입꼬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번식을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좀 시기적으로 이제 추워서 그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혹시 이제 뭐 혹시 물러서 혹은 뭐 벌레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시면 모를까 일부러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잖아요. 기다림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입꼬지 아가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예쁘지 않나요? 아유, 요거는 쌍두로 이렇게 쌍두로 나오고 있는데요. 얘가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주가 진즉 떨어져 나가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제 러블리 로즈 아가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유,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입꼬지가 성공하는 성체로 성공하는 성공률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다육생활의 커다란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입꼬지의 성공과 그다음에 이 입꼬지를 키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제 입꼬지 아가들 소식은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